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음악 시장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음악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는 현지 언론의 긴급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신곡 버터는 지난 5월 21일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전 세계 101개국과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공개 21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한 데 이어서 공개 4일 만인 5월 25일에는 2억 뷰를 돌파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신곡 버터가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음악 시장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음악 차트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월 25일 영국의 현지 언론들은 5월 마지막 주 오피셜 톱40 차트에 오른 40개국들의 순위를 긴급 보도하였는데요. 오피셜 톱40 차트는 BBC가 발표하는 오피셜 차트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음악 차트로 글로벌 방송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가 5월 마지막 주 오피셜 톱40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0일 올린 영상에서 미국 여러 최고 인기 가수들이 방탄소년단과 같은 날인 5월 21일에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초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빌보드 핫100에서 방탄소년단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포함한 미국과 영국의 인기 가수들을 모두 제치고 방탄소년단이 이번 주 영국의 오피셜 톱40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방탄에 이어서 리틀믹스, 콜드플레이, 나일 호란, 올리비아 로드리고, 엘튼 존 등이 5월 마지막 주 오피셜 톱40 차트 톱10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다이너마이트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로 영국의 오피셜 톱40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발표된 지 수일 만에 곧바로 오피셜 톱40 차트 1위로 직회한 것에 대해서 놀라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구였습니다.